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전에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코너를 선보입니다. Q&A라고 가칭을 붙여봤어요. 물어오신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것부터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이들 구독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보는 순간 가볍게 답을 쓸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좀긴 강의를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그 질문 내용부터 먼저 보시죠. 구독자로서 하나만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평범한 학생이고요. 오로지 저에게 이익이 되는 나라가 잘 살았으면 하는 정책을 오하는 청년입니다. 공산주의 혹은 토착왜구를 떠나서 좌파와 우파가 추구하는 것은 각각 평등과 자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평등과 자유가 1대1이라면 너무나 좋겠지요. 하지만 이 평등과 자유는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합니다. 곽 교수님께서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일단 질문을 주셨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질문다운 질문을 좀 받아봤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보여주는 확실한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보수는 나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게 좀 강한 분들이에요. 진보는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근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조금 더 강한 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우리가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800원 삼각김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5천원에서 8천원 정도 식사를 먹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만원을 먹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한 끼에 말입니다.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장이 만든 회사니까 경영진도 좋고 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너무 자기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격차, 이런 걸 조금씩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밥 먹여주니까 충성 바쳐라 이러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은 일일 뿐이고 일과 생활 모두가 중요한데 하루 24시간 하고 싶을 때 카톡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주말이나 야근 이것도 부담이 되죠. 아니, 솔직히 주말엔 연락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드보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문제라고. 예전에는 밥만 먹여줘도 끽소리 없이 일했는데 요즘 어쩌자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라고 하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박정희 시대가 좋았는데, 아이, 그때만 해도 우리 땐 그렇지 않았어?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 환경과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원 갖고 있던 걸 200원 만드는 건 쉬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200만 원을 갖고 있는 것을 400만 원 늘리는 건 100원에서 200원 늘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영보이들은 노인네들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기득권을 가뜩 움켜쥐고 있어서 일본 눈치나 보고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 망한다 거짓말이 나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좌파 우파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 좌파 우파는 예전에,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쟁하던 그 시절에 나왔던 얘기죠. 적폐청산에 목숨 걸면 다 죽는다. 보수는 요즘 이렇게 얘기하고 진보는 잘못된 거 하나씩 고쳐가면서 바로 잡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나왔던 게 공산주의와 토착왜구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은 없고 국가가 전체 다 갖고 있는 거죠. 토착외군은 친일사 간의 대일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과의 격차가 50년인데 절대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거 보면요,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거를 진보라고 표현하고 토착외구를 보수라고 표현하는 게 둘 다 좀 지나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세상은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바꾸지 말자, 기득권 갖고 있는 층이겠죠. 바꾸더라도 천천히 좀 바꾸자, 이게 중도일 겁니다. 빨리 한 번에 잘못된 거 바꿔야지 알면서 웬 바꿔 하는 쪽이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보수가 원하는 게 자유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자유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내 맘대로 할 거야 주의입니다. 월급도 회사 맘대로, 주고 싶을 때 주고, 근로 조건도 아이 시켜주면 하는 거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노동조합 같은 거 필요 없고 4대 보험 최저임금 이런 걸왜 회사를 정부가 간섭하느냐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전근대적인 태도인데 모든 보수가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보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의 직장이고 훌륭한 근무 환경을 자랑하는 데들 보면 자율 출퇴근제로 출근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주 4일 근무하는 데도 꽤 있다고 하죠. 1년에 휴가 30일씩 보장하고 회사 식당 좋고 복지 확대. 우리 이런 회사들 가끔 방송에 나옵니다. 보면 부럽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조건만 아닙니다. 실제로 평등이라고 하는 거, 평등이란 말은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상식적인 근무 환경을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무도 안 하고 월급 받아가는 회사 임직원 자제분들, 법인카드 쓰면서 엄청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돈 있어야 돈을 번다는 악순환 얘기가 나가면서 금수저 논쟁이 나옵니다. 이럴 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겠죠? 서양은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바꾼 지가 오래됐습니다. 회사원이 특허를 개발했다. 회사 중에 개발한 건데 그게 뭐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우리 분위기라면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회사가 공개하게 되면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이거 내가 베풀어주는 거야 하고 미담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일반인 백만장자가 많은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비싼 옷 입고 명품 시계 차는 게 아니라 개인 명의로 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기부할 때 회사 명의로 했었죠. 서양은 개인 명의로 개인이 기부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세금 혜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등 대 자유는 프레임 왜곡을 통한 변명일 뿐입니다. 세금은 나라 살림하는데 도로 만들고 다리 놓는 데만 쓰이는 거 아니죠. 월급 적어도 일자리 없어도 다쳐서 몸이 상해도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복지 확대고 그게 요즘 나가는 현대 국가들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그 평등과 자유가 1대1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상식과 구태 그걸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상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녁에 근무하면 야근 수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들이 가짜로 실리콘으로 도장 만들고 이렇게 지문해서 그랬 때문에 그런 거 화나잖아요. 화안날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게 상식입니다. 몇백 명에게 청탁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입사 지원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대. 근데 지들끼리도 경쟁해서 못 올라가고, 그다음 몇명더 넣고. 서류도 안 넣었는데 1차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붙었대.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비상식이고 구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9 to 5로 일합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거나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평등이라고 하면 다 같이 못 사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운전기사 폭행하고 탈법 일삼는 소수 부유층들이 갑질을 계속해가면서 직장인들을 주종 관계로 보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평등과 자유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밑에서 일하면 나한테 맞춰라. 이게 요즘 말하는 자유일까요? 52시간 근무, 그 이상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말리고 있고, 투자하려는데 환경 평가가 어떻고,
요즘 자유한국당이 많이 부르짖는 주장인데요.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믿고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는 주의,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숙한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데요. 프랑스 한 기업이 우리나라 와서 굉장히 갑질하고 갔죠. 한국에선 왜 이 모양으로 하느냐, 너네 인권 선진국 아니야? 그랬더니 한국에선 그래도 돼, 뭐라고 안 하니까 라고 답했던 게 전 기억이 납니다. 까르푸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부끄러움이 아는 세상, 이게 좌파 우파도 아닌 나라가 잘 살았으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어볼 만하고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쪽에 궁금해합니다. 보수 정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최순실만의 문제로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닙니다. 젊은 보수 청년들에게 진보가 집권해도 이들 삶이 똑같지? 여성이나 차상위계층 우대하면서 밀려난 거, 이거 다 좌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상식과 구태를 평등과 자유로 대체한 겁니다. 바뀌는 과정에 힘겨움을 포기하고 반대쪽 찍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가 불만스럽기에 보수가 하는 헛소리에 답답하니까 어떻든 집권당의 민주당에게 책임져야지 하시는 분들 계신가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은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제 집권 3년 차니까 앞으로 2년은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녹화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좀 더 세련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어요.